축복이라 여기는 무용수가 있습니다. 춤과 함께 기쁘고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체, 그것도 터부시 되는 여성의 성을 무용으로 드러내는 대범하고 파격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그 상대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일까요? 사랑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은 자의 곁을 지키며 삶의 회한을 달래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퍼포마치 엠이 선택한 한국의 무용입니다.
Thank you.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문단체인 이막선 댄스위 정단원 정보경이라고 합니다. 무용은 언어가 없는 예술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제 작품이 관객들한테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제가 2011년도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작품의 중간에 소제목을 달자면 춤 고백이라는 솔로신인데요. 내 자신이 왜 춤을 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보시는 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은 그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이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춤이 없었다면 온전한 저로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춤을 통해서 제가 삶을 진솔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춤을 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것입니다. 김보라는 현재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무용가입니다. 자신의 무용단과 함께 여성의 성을 묘사하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인 소물을 선보였는데요. 여성의 몸이 사회적 편견과 관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현대무용이지만 한국적 요소가 눈에 띕니다. 먼저 작품 제목인 소문은 각시탈을 부르는 말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각시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한국의 삼배로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런 독특한 느낌의 작품에 대해 서구도 한국도 아닌 김보라의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극찬했는데요. 김보라의 소무입니다.
현재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장윤나 김재승은 한국 춤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마홀라 컴퍼니를 창단했습니다. 마홀라 컴퍼니의 거울 속의 거울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중동의 미학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거울 앞에 거울을 갖다 대면 끊임없이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무엇이 원본이고 과연 그 끝은 어디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윤나 김재승은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에게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사랑 노름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사랑도 성숙해지죠. 마홀라 컴퍼니의 거울 속의 거울입니다.
저희는 2007년 창단된 그룹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하고 듀엣 작품이 시작이었는데 조금 커져서 5명, 6명 그런 큰 작품들도 생겨나고 있는 그룹입니다.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큰 것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영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은 아이고이고요. 작품의 주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겁게 풀어낸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삶을 더 많이 조명하고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 종착점을 되게 담담하고 숙연하게 표현하려고 집중하였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바라본 죽음의 이야기, 그 장례식 지도사가 갖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노멀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그냥 편하게 공감해주고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춤을 잘 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내가 추었던 춤보다 더 나은 춤을 추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무용가 미하일 바르시니코프에게 춤은 언제나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하일 바르시니코프의 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웠고 더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HM, 오늘보다 더 좋은 작품들로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